자, 오늘은 고용선 씨를 모셔서 얀센으로 이행시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선 씨 준비되셨나요? 잠시만요. 아직 준비가 안 되는. 제 바로 가겠습니다. 운 띄워줄게요. 얀 얀센아, 너 정말 너무 센 거 아니니? 예,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년 만에 들어간 것 같은데. 1초.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제가 알고 지냈네요. 이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 내가 이런 말을 왜 써놨는지 지금 한탄하네. 연극보다 개기지마. 예,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강인했나 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연극을 했을 때 심취해 있었거든요. 배우가 될 뿐, 다행히 아직도 배우를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사진, 와, 진짜 추억이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극단에서 인간 조각 퍼포먼스라는 것들을 이제 하러 다녔는데, 초등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 사람인 걸 눈치채고 계속 장난을 치는 거예요. 나랑 한번 눈싸움을 해볼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에서 질 수 없지 라는 그 자존심이 생겼고, 한 1분 넘게 제가 이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눈이 빨개지고 눈물이 나는데 저희 극단의 대표님께서, 야, 용선아 너 진짜 잘한다, 네가 조각상 하는 사람 중에 제일 책임감 있고 연기도 잘하는 것 같아, 이러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 수차례 계속 하다가 제가 그 당시 시력이 2.0인데 지금 0.2입니다 소년극단에 가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극반에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저를 있게 해준 그 극단 이름이 바로 소년극단에 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의 고등학교 연극부 추억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입시가 끝난 용사다. 나이스 베이비. 이게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입시 끝나고 찍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말랐죠. 이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제가 한 30kg는 쪄있는 상태고, 거의 평생을 되게 마르게 살았습니다. 저의 인생의 첫 연극이었던 지느러미 달린 풍경이었습니다. 자, 이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신춘문예 그때 당선했던 어떤 작가님의 것을 가져와서 했던 공연이었고요. 제가 노인 역할이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마른 상태로 민소매만 입고, 이게 그물이라고 제가 지금 계속 바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 착각해가지고 계속 나는 만선을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 여기서 제가 노인 역할에 이제 더블 캐스팅이었어가지고 그때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형한테 밀렸습니다. 그래서 두목이라는 역할로 이제 바뀌었는데, 이 두목이 세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백이 필요하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올백을 해가지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이야.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올백한 사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저는 탈모... 참, 이마가 굉장히 넓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탈모가 오진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넓었네요. 저 10번 중에 한 8알은 올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심을까 이제 돈도 모았겠다 심으려고 그랬는데, 우리의 대표님께서, 용선님, 당신의 인마는 보물입니다. 꼭 그 배우로서의 엄청난 매력이에요. 네, 저도 인정합니다. 공주들이라는 연극을 할 때도 머리를 이제 깠었는데, 가족들이 그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이마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 심어줄 테니까 제발 심으면 안 되겠냐. 너무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집니다. 상성의 희. 이것도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운 좋게 무슨 프로 뮤지컬 그런 앙상블 그런 걸 해서 아마 이게 제 프로 무대에서는 데뷔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노래 잘한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고 꿈을 꿔봅니다. 네, 주연을 맡았는데 8글자가 제 솔로곡이었어요. 신경 쓰여!
낯선 느낌 처음이야. 나도 처음이죠. 근데 이것도 나름 신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고. 네. Next. 비싼 사과의 맛. 이제 제 1등 제일 뜻깊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또 그때 너무 자랑하고 싶었나봐요. 창피한 대머리 가발. 대머리 가발을 쓰고 제가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가발 안 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사랑하는 할머니입니다. 왜 구순잔치 하시거든요, 6월 달에. 그래가지고. 머리가 검은색이시네요, 이때도. 사랑합니다. 제 누나가 3명인데, 3명 다 임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카가 1명인데, 내년 안팎으로 조카가 무려 4명이나. 네. 그래서 돈을 빨리 모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지금 제 과거를 지금 딱 보니까, 연극을 지금까지 하는 제 모습이 보이니까 뚝심있게 한번 버텨내서 잘 해보자 하고 있는 마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특하기도 하고 제대로 더 잘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극단 신세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또한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네,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빠이.